단언컨대 전문적인 웹디자이너가 아닌 입장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텍스트 투 이미지 서비스는 이것이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Chat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hatG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위에 ChatG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ChatG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단언컨대 전문적인 웹디자이너가 아닌 입장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텍스트 투 이미지 서비스는 이것이 최고입니다. 미드저니나 달리 등 텍스트만 입력하면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서비스들은 이미 많습니다. 저 또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매번 썩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았기도 했으며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곳은 크레딧, 요금제를 유료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헌데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퀄리티 좋은 이미지를 무제한, 무료로 생성하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디오그램입니다.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디오그램을 검색한 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고 들어오면 이런 대시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우측에는 이미지의 비율이 있으며 스크롤을 내려보면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것의 결과물과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미지가 보이는 유형과 타입이 매우 다양했으며 각 이미지의 퀄리티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네온사인으로 묘사된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 이미지에 사용된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 그대로 붙여넣고 내용만 평범한 사업가로 넣어보겠습니다. 좌측에 진행도가 나오고 이를 기다리니 총 4개의 예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만 유일하게 평범한 사업가 단어 전체를 써놓았습니다. 다른 프롬프트를 또 이용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맨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한 프롬프트를 복사해 슈퍼맨에서 배트맨으로 수정하여 입력해보겠습니다. 배트맨이 복면을 쓰는 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만 저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잘 알려지지 않은 텍스트 투 이미지 서비스들을 이용해봤는데 지금이 이디오그램의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보너스 느낌으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코드계의 아버지로 불리고 계신 일잘러 장PM님께서 직접 만드신 미드저니 프롬프트 생성기입니다. 방금의 저처럼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쉽게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뽑기 위한 프롬프트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딱 좋은 서비스입니다. 주소는 더 보기란에 기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잘러 장PM님이 만드신 프롬프트 생성기를 이용해 프롬프트를 이디오그램에 입력해보겠습니다. 꽤 많은 스타일의 이미지 형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롬프트를 요청할 수 있는 형태가 모두 다릅니다. 우선 저는 레트로 코믹스 일러스트레이션 프롬프트 생성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폼 입력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지만 입력하면 이에 맞는 프롬프트가 입력한 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뉴욕의 거리, 빌딩에서는 불이 나고 있으며 정신없는 분위기이다. 길 한가운데에는 007 제임스 본드와 같은 스타일의 스파이가 서있다 라고 입력한 뒤 이메일을 입력해보겠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제 메일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디오그램에 있던 스타일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정말 제가 고른 레트로 코믹스 느낌이 나는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프롬프트 생성기로 돌아가 이번에는 실사 느낌을 주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생성해보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동트기 전 새벽 두 검사가 칼을 맞대며 대결을 펼치고 있다. 한 검사는 흰색 도복을, 다른 검사는 검정색 도복을 입고 있다. 압도적인 분위기이다 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금방 프롬프트가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이디오그램 프롬프트에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레트로 코믹스와는 또 다른 느낌의 실사 같은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료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이디오그램 어떠십니까? 아마 전문적으로 웹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미드저니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일 수 있으나 저처럼 간단하고 쉬운 프롬프트를 입력해 필요한 이미지를 얻는 데에는 이 이디오그램이 너무나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제한으로 크레딧 차감 없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사용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